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동안 집회를 했다가 얻은 게 뭐예요? 국정을 실축한 게 뭐야? 영성도 외치면서 집회 부처장이 됩니까? 안 줘요. 안 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난 1년 내내 달라고 했어. F12년대예요. F12년대. 여보세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집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구두모대 치는 집회가 뭘 해내겠어요? 지난 1년 내내, 2년 내내 이러고 돌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서로 깨지는 것뿐이 더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죽었어. 여태까지 시국해. 집회 3일 내내 죽었어. 맞습니다. 아저씨. 특별법 제정이 지극히는 오직 그냥 튀겨버린다. 그냥 시민들 엄청 많은데 정화되는 건 다 아니잖아. 저 무대에 올라가서 박근혜 퇴진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돼. 가짜 대통령한테 퇴진도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냐고요. 하지마. 이건 유가족 협의했으면 이게 국가냐,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아시겠습니다. 알아야겠습니다. 도대체 청와대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국정원은 왜 세월호의 진축에 관여했고, 또 국정원 진실의 안일한 문건을 통해서 세월호 운항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했는지, 국정원은 구조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해경은 그 굵은 타임에 인력을 구조하는 데 사력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왜 주위를 빙빙 돌면서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